스스로 움직이는 대포를 자주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이 자주포를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수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 때문에 국방부는 포방부, 우리 군은 포병 덕후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보다도 많은 수의 자주포를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 중인 K9과 K55 계열 자주포의 숫자는 2천여 문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많은 수의 자주포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 중이고 야전에서 활약하는 자주포는 수백여 문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사용 중인 자주포 숫자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서는 상황입니다. 해외 수출로 유명한 K9 그리고 K55가 대표적인 우리 군의 자주포로 손꼽히는데 여기에 더해 무한 궤도가 아닌 바퀴로 움직이는 특별한 차륜형 자주포도 갖고 있습니다. K105A1으로 알려진 차륜형 자주포는 육군에서 사용하던 105mm 견인포를 5톤 군용 트럭에 탑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런 특별한 자주포가 탄생한 데에는 나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육군 사단의 주력 대포였던 2000여 문에 달하는 노후화된 M101 105mm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남았는데요. 그중 하나로 120mm 박격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105mm 견인포의 포탄은 무려 340여만 발.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 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업체 주도로 개발된 105mm 차륜형 자주포가 육군의 선택을 받았고 이후 K105A1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K105A1 자주포는 기존 105mm 견인포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포탄을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105mm 견인포가 포탄 첫 발을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분 30초. 반면 K105A1은 1분 만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05mm 견인포를 쏘기 위해선 8명에서 11명의 인원이 필요했지만 K105A1은 5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GPS, 내비게이션과 맞물린 탄도 계산기를 이용해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고 조이스틱으로 사격 방향을 정할 수 있기에 정확도와 신속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 5톤 군용 트럭 위에 방호판이 있어 각종 포탄의 파편과 소총탄에 승무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이기 때문에 사격 후 차량에 탑승해 재빨리 이동할 수 있어 적 포탄에 대한 생존성도 높아졌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만드는 K105A1 자주포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고 올 하반기 추가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105mm 견인포를 운용 중인데요. K105A1 자주포는 우리 군의 보급 수량이 많아 충분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국산 K105A1 자주포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